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경상도 뉴스 강다혜입니다.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28일 부산 사상구 폐수처리장에서 황화수소 유독가스에 중독된 작업자 4명 가운데 1명이 결국 숨졌습니다. 이에 대해 관할구청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고의 문제는 사고 발생 후 관할 지자체인 사상구가 해당 사고 문자를 1시간여 뒤 발송한 것입니다. 내용을 보내는 데에만 1시간이 넘게 걸려 이해가 되지 않는데 사상구는 소방당국이 사고를 접수하자마자 해당 누출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고 현장을 찾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근 공장 노동자들 대부분이 안내방송은 물론 아예 해당 문자조차도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지만 관할 지자체가 1시간여 뒤 안내 문자를 보낼 때까지 정확한 매뉴얼 지침도 없었습니다. 폐수처리 업체의 이 같은 사고는 처음이 아닌 것으로 지난해 6월에도 사상구의 한 폐수처리 업체에서도 일산화 질소를 포함한 유독가스가 누출돼 주민 15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지난 5년간 화학물질 누출이나 접촉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100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탓에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산업 현장의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하루 20인분만 예약 주문받아 한전 판매하는 부산 삼선만두가 화제입니다. 이 삼선만두는 주문이 들어오면 즉시 만두를 빚어 찜통에 쪄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삼선만두는 부산 동아대 대신동 캠퍼스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예약 주문으로만 판매하는 삼선만두에는 해물과 돼지고기 등 각종 재료가 푸짐하게 들어가고 재료 고유의 식감을 살리기 위해 다진 것보다 굵게 썰고 다른 만두보다는 크고 피는 투명할 만큼 얇습니다. 또 보통 만두를 삶을 때는 그냥 물을 사용하지만 이곳은 12시간 동안 달인만의 방법으로 숙성시킨 오리육수를 사용해 만두피의 육향이 배게 합니다. 하루에 딱 20인분만 팔기 때문에 가게 앞은 언제나 긴 줄이 늘어서 있으며 투명하고 부드러운 만두피와 육즙이 가득한 만두소로 지역뿐 아니라 미식가들 사이에선 이미 유명합니다. 그야말로 사먹기 힘든 귀한 만두지만 그 맛에 한번 빠지면 자꾸만 찾게 되는 마력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 8일 부산 북구가 구포나루 축제의 회계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나 부산시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구포나루 축제는 매년 5월 북구로부터 4억 원의 예산을 받아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며 실제 운영은 구의 위탁을 받은 구포나루 축제 조직위원회가 맡습니다. 시 감사 결과 2015년부터 4년간 축제 정산 서류에서 회계 증빙 자료가 부실하게 처리되는 등 모두 29건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구의 사전 승인 없이 축제위원회가 사업비를 임의로 배분해 사용한 사례도 23건 확인됐습니다. 부산시는 감사 보고서에서 북구가 축제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경찰 수사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열린 구포나루 축제 때 조직폭력배들이 먹거리 장터 운영에 개입해 1억 5,100만 원의 자릿세를 받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또 명확한 근거 없이 민간단체 두 곳에 청사를 무상임대한 사실도 확인하고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경상도 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에서 불과 700에서 800m 떨어져 있는 의성군에 7만 4천여 톤의 생활 폐기물 더미가 산을 이루면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폐기물 더미에서 나오는 침출수로 인한 인근 낙동강 지하수 오염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습니다. 이 폐기물은 마을 입구 들판 한가운데에 위치한 주식회사 한국환경산업개발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업체는 2008년 4월 중간 재활용업, 2013년 7월에는 종합 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군이 허가한 폐기물 보관량은 중간 재활용과 종합 재활용을 합해 2,157톤입니다. 그러나 우성군은 현재 이곳에 폐기물 허가량의 34배가 넘는 7만 4천여 톤이 쌓여 있는 것으로 봅니다. 군은 한국환경산업개발에 영업정지와 허가 취소 등 20여 차례 행정조치와 고발을 하는 등 대응에 나섰으나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군은 사실상 업체의 폐기물 처리 능력과 의지가 없다고 보고 행정대집행을 검토했지만 이마저도 100억 원이 넘는 비용으로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은 우선 허가를 취소한 중간 재활용 방치 폐기물 2만 1000톤을 내년에 처리하기로 하고 환경부에 예산 51억 7천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또 최근 한국환경산업개발사업장과 수질과 토양, 대기오염도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결과에 따라 고발 등 추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 군보건소는 생송일이 주민 92명을 상대로 건강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해당 매체는 덧붙였습니다. 별빛 꿈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울산 대표 겨울축제인 울산대공원 빛축제가 지난 8일 개막했습니다. 축제는 내년 1월 27일까지 울산대공원 장묘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3년째를 맞은 빛축제는 5가지 테마의 빛세계를 시민들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첫날 개막식에 열린 장미원 특설 무대에서는 인기 가수 린, 아이시어, 박지현 등이 공연했습니다. 또 오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노래 프로그램인 히든싱어 스페셜 콘서트가 열립니다. 특히 비축제장에 있는 메인 무대인 장미원 중앙분수대에는 11m 높이에 이르는 초대형 별구조물이 설치돼 오가는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또 이곳에서는 별과 빛이 하나 되는 환상의 멀티미디어 디지털 라이팅 쇼가 펼쳐졌습니다. 축제 기간 주말마다 버스킹 공연도 열립니다. 울산 대공원 관계자는 매주 월요일은 시설 정비와 장미 관리를 위해 휴장하지만 크리스마스 이브와 올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은 특별 개장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의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일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에는 종합 청렴도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6번째로 낮은 점수를 기록하는 등 2015년부터 3년간 최하위 그룹인 4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던 울산시교육청의 종합 청렴도는 2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외부 청렴도는 2등급이었지만 내부 청렴도는 4등급으로 지난해 대비 2단계 떨어졌고 정책국의 평가에서는 3단계가 떨어져 최하 등급인 5등급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청렴시민 감사관제를 본격 속도 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청렴시민 감사관제를 운영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시민감사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공개 모집 접수 기간은 12일에서 21일까지며 공익제보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메일이나 우편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시민과 학부모가 주체가 되어 울산교육행정을 혁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울산교육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더 필요하다며 시민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세부는 필리핀의 대표적인 휴양지로서 해양 스포츠를 즐기러 온 관광객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해양 스포츠 중에서도 스킨스쿠버는 수영을 잘하지 못해도 쉽게 배울 수 있고 평소에 보지 못하는 깊은 바닷속을 볼 수 있어서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취미로도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체험 다이빙을 경험하고 취미에서 더 나아가 스킨스쿠버 자격증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그 중에서도 자격증을 따기 위해 국내보다는 세부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열풍이라고 합니다. 스킨스쿠버의 입문 과정인 오픈워터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국내에선 짧은 시간 여러 번 교육받아 2주 이상 걸리지만 세부 현지에서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이틀이면 가능합니다. 특히 대부분 교육샵 바로 앞에 천연 해변을 보유하고 있어 스킨스쿠버 하기에 적합하고 체계적인 환경으로 교육 중 국내에서 볼 수 없었던 바닷속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인들이 세부에서의 스킨스쿠버 자격증 코스를 많이 찾음으로써 세부 현지에서의 한국 다이빙샵 또한 점점 더 늘고 있으며 국내 스킨스쿠버 자격증 보유자 또한 늘고 있습니다. 스킨스쿠버 지도자 교육까지 수료 후엔 스킨스쿠버 강사로도 활동이 가능하며 개인의 역량을 갖추면 잠수와 구조, 관련 교육도 진행할 수 있는 등 그 비전도 무궁무진하다고 합니다. 해양생물에서 추출한 각종 유용성분을 활용한 화장품 상품화가 본격 추진됩니다.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은 지난달 29일 연구원 회의실에서 성게알 멍게 추출물과
EGF를 첨가해 안티에이징 기능성을 확인하고 화장품 첨가물로 개발하기 위해 주식회사 TNH바이오와 공동개발 및 기술 이전에 대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현재 육상생물을 이용한 유용자원 개발은 상당히 진척을 이루고 있으나 연구재료의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으며 이에 대체자원으로 다양한 생리활성물질들의 보고인 해양생물 유용자원의 개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설립된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은 그동안 무궁무진한 해양생물 자원에서 유용한 물질을 발굴하고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화하는 연구를 끊임없이 수행해왔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해양 미생물에서 추출한 천연재료 생산 기술 개발, 해양 심층수 미네랄 천연 비누 제조 기술 개발, 해양생물 추출 콜라겐 제조 기술 개발 등 이른바 돈이 되는 기술 개발과 기업 이전을 통해 기업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MOU 체결은 바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해양생물에서 고기능과 고부가가치 물질을 추출해 일상생활에 활용 가능한 제품을 제조하는 미래 지향형 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동시에 기업의 성장과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해적 생물의 개체수 저감까지 기대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태영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다양한 연구 방법 모색으로 해양생물 유래 유용물질을 사업화하는 게 좋은 사례가 되어 기술 개발을 위한 모델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연구에 더욱 매진해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MBC 나 혼자 산다가 방송된 후 공개 열애 중인 방송인 전현무와 모델 한혜진이 결별설에 휩싸였습니다. 전현무와 한혜진은 나 혼자 산다에 함께 출연하며 호감을 키워 지난 2월부터 공개 연애 중입니다. 지난 7일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서 다소 대면대면한 두 사람의 모습이 그려지며 추문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당시 두 사람은 서로의 멘트에 호응을 자제하고 심지어 아이컨택도 외면하는 등 탐탁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서로 대화를 나누는 스튜디오 장면에는 한혜진이 전현무에게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방송 직후 일부 시청자들은 전현무와 한혜진의 관계에 궁금증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일부 누리꾼들은 뭔가 싸한 분위기, 눈을 마주치지 않네, 두 사람의 이 같은 분위기는 몇 주째 계속되고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를 두고 애청자들은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며 섣부른 추궁을 만류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프로답지 못하다는 지적도 뒤따랐습니다. 과거 전현무는 한 방송에 출연해 공개 연애의 단점을 언급하며 사운드 불편할 때도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는 싸우면 한혜진도 제 말에 덜 웃는다, 평소에는 박수치는 동작을 하면서 싸우고 난 뒤에는 쳐다도 보지 않는다, 또 시청자들이 우리가 싸운 걸 알아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전현무는 출연하는 예능마다 연인 한혜진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고 이와 관련해 부담감도 토로했습니다. 워너원 강다니엘 팬카페 갓다니엘 회원들은 지난 8일 4,500장의 연탄을 직접 배달하며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올해로 2회를 맞는 사랑의 연탄 기증 및 배달 봉사는 강다니엘의 고향인 부산에 이어 이번에는 인천에서 진행됐습니다. 선착순으로 모집된 40여 명의 팬카페 회원들은 이날 구슬땀을 흘리며 연탄 한 장 한 장에 마음을 모아 열심히 배달 봉사를 전개했습니다. 이번 연탄 나눔 봉사는 워너원의 멤버 강다니엘의 생일을 맞아 다음 팬카페 갓다니엘이 축하 의미로 진행한 마지막 선행 릴레이 프로젝트입니다. 다음 팬카페 갓다니엘 측은 동절기에는 따뜻한 도움에 손길이 필요한 이웃이 많이 계신데 따뜻하게 해줄 연탄을 나눠드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강다니엘의 23번째 생일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의미 있는 날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이 비즈니스석을 선수에게 양보해 베트남 언론에서 화제입니다. 박항서 감독과 베트남 축구대표팀은 11일 스즈키컵 결승 1차전 원정 경기를 치르기 위해 지난 7일 비행기로 격전지 말레이시아로 이동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따르면 베트남 선수단 중 비즈니스석은 박항서 감독에게만 할당되고
선수들은 이코노미석을 타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박항서 감독은 필리핀과 준결승 1차전에서 허리를 다친 도웅둥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르크 비즈니스석에서 나와 도웅둥을 비즈니스석으로 보낸 다음 이코노미석에 앉아 이동했습니다. 약 4시간 넘게 걸리는 말레이시아행 항공기 안에서 박항서 감독이 보여준 배려가 베트남 언론을 사로잡았고 베트남 외신은 박항서 감독이 비즈니스석을 양보하는 넓은 아량을 보였다고 감동했습니다. 베트남 언론에서는 자리를 바꾼 박항서 감독은 VTN 등 옆자리에 앉아 농담을 건네며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었다. 긴 비행에 에너지가 넘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연소 고교생 챔피언이 탄생했습니다. 18세 소녀 박유진이 초대 맥스 FC 여성 플라이급 챔피언에 등극했습니다. 박유진은 8일 경북 안동체육관에서 열린 입식 타격기 대회 여성 플라이급 챔피언 결정전에서 정시훈을 5라운드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으로 눌렀습니다. 2001년 4월생으로 만 17살 여고생인 박유진은 이로써 맥스 FC 역대 최연소 기록도 갈아치웠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두각을 나타내며 일본 원정 경기도 치른 바에 있는 박유진은 5라운드 내내 정시훈과 난타전을 벌였고 펀치를 주고받는 상황에도 클린치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포인트를 따냈습니다. 박유진은 서로 치고받는 양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포인트를 쌓아 타이틀 획득에 성공했습니다. 결국 박유진은 경기 끝날 때까지 우세한 경기를 펼쳤고 부심 5명은 모두 그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이날 승리로 통산 전적은 19전 14승 5패가 됐습니다. 박유진은 오늘 연습한 것보다는 실력이 많이 나오지 못했다.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 챔피언 벨트를 얻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어 다음 대회는 타이틀 방어전이 될 것이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서 화끈한 방어전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